집중을 많이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항상 뭐 선생님 들어오셔서 아침에 자습 시간에 잠깐 한 8시 20분에서 8시 30분? 아니면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선생님이 이제 아침 조회하기 전에 약간 그 시간에 이렇게 듣는 것으로 계속 들어보고 하루에 한 문제 듣고 딕테이션 하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루에 한 문제씩 영어 듣고 딕테이션 하기. 한 문제씩이요? 괜찮네요. 네. 금방 하지 않나요? 금방 하죠. 한 10분? 5분에서 10분? 그쵸. 그죠?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영어 20회, 23회 듣기 기출 모의고사 이런 문제집이 있어요. 그러면 듣기 다 듣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거 그냥 딱 그 아침 자습 시간에 듣고 푸는 걸로 몇 번 풀다 보면 감이 괜찮네요. 잡혀요. 되게 듣기 맞아요.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. 네. 딕테이션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. 외국 영화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 도움. 그게 약간 장르가 다르죠. 그쵸? 수능 영어와 실제.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영어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외국 영화 보면서 영어 듣기 공부하는 건 그 전에 이제 수능 영어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영어 능력 상승에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영어는 네.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손에서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게 영어 단어장인 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영어 단어장만큼은 끝까지 시험 직전까지.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게 영어 단어 공부. 그건 절대 매일마다 놓으면 안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일단 수능 연계율 70% 정도 ABS에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, 최대한 독해도 하실 때 수능 특강, 수능 완성 이런 교재들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 답지 활용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고 답지 활용할 때 그 문제의 소재 아니면 주제라고 위에 굵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. 저는 그 부분 되게 열심히 봤었어요. 그런 것들이 어차피 문제가 몇 줄 정도 바뀌긴 하는데 문제의 소재나 주제 같은 건 변하지 않고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고 독해는 계속 읽는 수밖에 없겠죠. 계속 읽고 보고 단어 외우고 물론 문법도 바탕이 돼야 하는 거고 국어 이제 시험 볼 때 문제를 먼저 보냐 뭐 지문을 먼저 보냐 요거 문제 풀 때 지문부터 가보고 있었고. 주제 찾고 푸는 시간이 없고 문제를 풀 때 예. 뭔가 그 지문이랑 문제 이렇게 둘 중에 뭐부터 봐야 하나 네. 그런 것들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수능 국어, 수능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보시되 문제를 뭐든지 다 파악하라 이런 게 아니라요. 문제 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단어들 있잖아요. 그런 단어들 기억을 하고 지문을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. 단어 그 단어, 한 단어, 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. 만약에 글쓰기에 뭐 핵심 네. 중요한 단어 그런 거 네, 문제 같은 게 만약에 이 글의 주제는 이런 게 있으면 주제 동그라미 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주제 동그라미 치고 밑에서 글쓰기의 의도 그냥 동그라미 치고 그 염두에 통해서 푸는 거죠. 그냥 만약에 문제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네, 그냥 그 단어, 단어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키워드 네, 키워드 보고 아, 의도 같은 게 나왔다. 그러면 약간 주장 부분을 잘 봐야겠다. 약간 이런 걸 생각을 염두로 하는 거고 주제 부분은 아, 약간 글의 처음이나 끝을 잘 봐야겠다. 글의 분위기 하면 아, 대략적인 이제 단어의 느낌? 약간 긍정적인 어휘가 쓰이는지 부정적인 어휘가 쓰이는지 그런 걸 염두에 둬야겠다.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전부 기억하고 풀겠다. 이렇게 지문을 보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키워드를 보면서 아 이쪽에 중점을 두면서 지문을 파악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. 그러면 지문을 볼 때 약간 쓸데없는 것들은 빨리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나 밑줄을 치면서 깃발을 세워두는 거죠. 그러고 문제를 풀 때 다시 그 깃발을 찾아가서 보고 이게 왜냐면 문제 먼저 읽는다는 거 읽을 때 문제를 전부 기억하려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지문을 집중을 못하는 네, 그런 어떤 부작용이 너무 커서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들
직접 꼭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. 변태냐고요? 아니요, 저 성태인데요. 밀당이 없죠. 대수하고 난 다음에 신나죠. 더 얘기해주세요. 재밌어요.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.